입주 7년 차인 이 아파트의 지난달 매매 건수는 24건.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 3년 새 가장 많았습니다. 광주 전체로는 올 여름부터 거래량이 급증하더니 지난달에만 3,700여 건, 신고 기한을 감안하면 4천 건에 육박합니다. 지난 5년간 평균보다 30% 이상 많은 거래량입니다.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세값이 급등하자 세입자들이 아예 매매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. 전세금이 좀 비싸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세로 가는 게 그냥 대출 받아서 이제 사버려야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1년 동안 그리 안 됐던 건데 이걸 솔직히 다 됐다고 봐야죠. 실제 국토교통부 조사에서도 광주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. 집값이 높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대부분 무리해서 매매에 나선 겁니다. 전세보증금만으로는 부족한 아파트 매수 자금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로 충당했습니다. 이 때문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 2004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. 매달 갚아 나가야 되는 이자 부담은 정말 크죠. 근데 이게 매번 마음 졸이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좀 무리하는 것이 더 나을 듯 싶기도 하고 또 언젠간 또 오를 것이라는 그런 기대도 있거든요. 전세난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앞당겨지긴 했지만 갑자기 불어난 빚 때문에 가계 부담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.